네, 저희 이 시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고 이후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나 혹은 상승 탄력이 아주 좋았던 그런 기업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연구원들과도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교보증권의 김한경 연구원과 함께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네. 스모캡 담당 김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서를 쓰시고 나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많이 오르면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아요. 아, 예, 뭐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요즘 스모캡 담당이시니까요, 김한경 연구원님. 요즘 대형주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도 수익이 좋은 만큼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 분석하시느라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를 봐야 할 텐데 종합물류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업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물류회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PPL이라고 해서 사실 모회사향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회사가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서드파티, 그러니까 3자 물류만 담당하는 3PL 물류사업자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솔 그룹향 이제 2자 물류 사업을 비롯해서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패션 같이 이제 다른 대형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3자 물류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룹사 물량이 좀 안정적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을 계속 좀 유치를 해가면서 성장성도 같이 겸비한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보고서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감춰져 있던 운임 상승 수혜주다. 그러니까 예. 컨테이너 운송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춰져 있던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다른 뭐 경쟁사나 아니면 공정 업계에 있는 회사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덜 부각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서 관련 컨테이너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주가 탄력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뭐 대형 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 그 실적적인 수혜를 받는 더 앞단에 있는 전방에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먼저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같이 좀 움직여야 할 차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운임이 계속 오르면서 실적에도 기여하는 바가 좀 더 커지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 예, 운임 상승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는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가 그 물류 사업자들한 수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1,500억을 했고 영업이익도 50억 원을 기록하고 작년 대비 굉장히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수기 시즌에 접어든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운임 지수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뭐 BDI 같은 그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SPSY라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 뭐 지난해 대비 뭐 거의 4배 가까이 수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물론 이제 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류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주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수혜가 뭐 2분기를 비롯해서 뭐 3분기 정도까지는 당분간 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솔 로지스틱스의 앞으로 주가를 전망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바로 이 운임지수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셨는지 없습니다. 예. 이외에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네. 있는 사업 분야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 컨테이너 운송이고요.
이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합승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류 사업을 운반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이제 물량을 채워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갈 때도 물량을 싣고 올 때도 물량을 싣기 때문에 빈 컨테이너 운송 공간이 굉장히 좀 최소화되게 됩니다. 이제 기존 사업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좀 우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사가 이제 호남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해 이제 부산항 인근에 컨테이너 운송 전문 회사 TCS를 인수를 해서 동남권까지 영향력을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인수 합병을 통해서 전국적인 좀 물류망을 갖춰감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으로 좀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급 중에서도 공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예. 측면도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변수 고려하십니까, 연구원님? 사실 저는 뭐 수급은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요. 네. 공매도가 나오면 이슈가 단기로는 약간 부담감을 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회사가 계속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그런 것들은 자연히 해소가 될 거고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한솔로지스틱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투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투자 의견을 딱 적어놓지는 않아서 웨이트라고 썼지만 어쨌든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2, 3분기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회사가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적으로도 이제 뭐 다른 대규모 고객사를 유치한다든지 호재가 있다면은 이제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늘 보고서를 읽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요, 연구원님 이렇게 낫 레이티드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따로 적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사실 따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뭐 좀 더 중장기로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경우에 목표를 적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속도나 지금 타이밍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난 레이티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한경 연구원님 나중에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다 깊이 얘기를 나눠 보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교보증권의 김한경 연구원과 함께 한솔 로지스틱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원익QNC입니다. 자, 유안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원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역시 주가의 탄력성이 상당히 돋보여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꼽아봤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구원님 먼저 반도체 업황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관심이 있지만 올해의 주가는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그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수요 공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르면은 4분기부터 뭐 좀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요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때문에 나타나는 그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상당히 힘든데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도 이제 수요 증가에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려 요인 때문에 주가는 지금 뭐 계속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분기에도 가격 상승폭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컸는데 3분기에도 지금 아직은 이제 가격 업체들이 고객사별로 이제 그 3분기 가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 상승폭이 2분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에 대한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향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겠고 하지만 이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씻겨져야 이런 부침이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우려가 씻겨 내려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게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구조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우려는 쉽게 내려가기 힘든 거고 실제로 좀 그 매 분기마다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이제 재고 자산이 줄어들고 2021년도부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전망했던 가격 상승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는 가격 지표가 2분기보다는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우려가 그렇게 쉽게 씻겨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씻겨 내려가기에는 결국엔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돼야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전망하기 힘든 부분인 거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부터 좀 완화가 되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좀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캐펙스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높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내년도부터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안에 뭔가 해소가 되는 그림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익 QNC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 본업인 반도체 부품 쿼츠웨어가 작년 4분기에는 좀 매출이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부진한 매출이 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모멘티브 연결 자회사의 그 적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던 해거든요. 근데 모멘티브 적자 때문에 이제 좀 가려졌던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상반기 매출이 집중된 만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슬로우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는 평가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멘티브의 그 적자를 봐도 작년 내내 이제 그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72억에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9억으로 줄어들었고 1분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억 원으로 이제 거의 BEP에 이제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모멘티브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원익 QNC가 인수하기 전에 그 모멘티브의 그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2019년, 2018년도 보면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공시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2019년도에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70억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 올해의 그 업황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상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2,200억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300억 이상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황은 그때보다 좋지만 그때랑 또 다른 거는 인수하고 나서 그 유무형 자산 상각 비용이 연간 한 13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상각 비용이 130억에서 150억 정도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나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뭐 1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이 연간 실적이 분기에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오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18년에 나노윈을 인수하면서 코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팅 사업 부분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성장 계단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원익 퀸시의 세정 사업부에서 지금 세정 매출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코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노윈을 인수하면서 이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입을 시도하는 단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전체 그 세정 사업부 매출 중에서 코팅이 뭐 한 20억에서 연간 20억에서 뭐 한 3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 진입을 못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는 고객사들이 지금 소모성 부품 코팅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네, 범용적으로 쓰이던 방식에서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노윈이 이제 좀 원익 퀸시죠. 원익 퀸시가 이제 좀 그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캐틀리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코팅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한두 개 제품씩 시작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점유율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내년엔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정 사업부가 이제 좀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정 중심에서 세정 코팅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코팅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 매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년도에 이쪽에 그런 성장성이 이제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세정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그런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연기금에서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비중을 높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수급 개선까지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의 실적 전망과 함께 또 연구원께서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까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그러니까 모멘티브를 제외한 쿼츠 사업의 실적은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 하저 패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그 고객사들의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상저하고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은 계속 나타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티브가 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2분기나 3분기 넘어가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300억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1000억 원대 영업이익 달성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존에 봤던 그 700억 중반에서
800억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게 실제로 연말 성과급 가정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900억대 영업이익이 올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PER의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PER이 한 20배 정도는 받고 있는 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업사이드가 70% 이상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훈 연구원께서 원익 QNC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분석하셨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